상관하는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수고했어. 이 말 여러분 그냥 수고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고생한 거 수능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오늘 하루만은 수능 끝나고 집에서 정말 편하게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가책점 하지 마요. 하지 말고 내일 해. 그냥 궁금하겠지만 참아요. 오늘은 그냥 참고 있다가 오늘 편하게 지내고 다시 뭔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내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 고생 많았어요. 그걸 견딘 것만으로 당신은 한 단계 성장한 걸로. 파이팅!